제 영상을 클릭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홀반입니다. 음악이 바로 안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커버곡을 준비했는데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서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제게 위로와 힘을 늘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드리고자 이번 커버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 한분 계신데요. 그분이 여러 기관에 이력서를 넣었다고 해요. 그 기관들 중 하나가 발표가 나는 날이었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면접 보러 가고. 그런데 내 핸드폰은 조용한 거예요.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못 해주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 속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민이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위로와 응원을 해드리고자 이번 커버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고3 수험생 구독자분도 계시고, 앞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학생도 있고, 직장인으로서 또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제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될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이레빈님의 요즘 너 말야. 들려드릴게요. 기분 좋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하던 너의 노래가 이젠 들리지가 않아 사실 넌 말야 참 웃음이 많아 누가 걱정하기 전에 툭툭 털고 일어나 해맑은 미소로 날 반겨줄 거잖아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든 너와 같은 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 불러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든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 불러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하던 너의 노래가 이젠 들리지가 않나